이 채널은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최신 정보를 드디어 종합하고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번 뉴스는 최태원 회장과 송가인이 함께 SK의 신제품 광고를 촬영했다는 소식입니다. 없습니다. 특히 전라대에서 광고의 모든 수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될 예정입니다. 송가인이여라.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최근 방송된 식자회담에서 MC 전현무는 최태원 회장과 송가인이 함께 광고를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게스트들과 최태원 회장 자신도 이 발언에 놀랐습니다. 최 회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제작진에게 이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광고를 촬영했는지에 대해 식품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유명 식품회사의 신제품 인스턴트 식품 광고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올해 10월부터 전국 편의점 체인에서 널리 판매될 예정입니다. 식자회담에서 보여준 최태원 회장과 송가인의 케미스트리는 곧바로 화제가 되어 식품회사는 두 사람에게 광고 계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송가인은 한식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한 가수이고 최 회장은 대기업 회장으로서 식품 광고와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이 참신한 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회사 관계자는 송가인과 최태원 회장의 뜻에 따라 이번 광고의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가수 송가인이 스타 랭킹 스타트로에서 남자 랭킹에 올랐습니다. 송가인은 8월 18일 오후 3시 1분부터 8월 25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8월 3주차 54차 스타 랭킹 스타트로 남자 랭킹 투표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송가인은 13만 7,190표를 얻어 1위와 약간의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4만 1,083표를 얻은 장민호입니다. 스타 랭킹은 팬들이 직접 투표하여 자신의 최애 스타의 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 네. 최신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팔로우 해주세요.